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요. 현대차, 기아, SL, 한국파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자동차 쪽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투자 의견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볼 만한 기업들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가 늘어나면서 저 PBR 주식에 대한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들어 올려지는 분위기가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저 PBR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존의 투자자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저 PBR 주식이 상승한다는 것이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강력한 좀 트렌드로 안착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 PBR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주주 환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주주 환원이라는 파트에 있어서 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지만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기 때문이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 AI 기업,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AI 기업들도 이제 주주 환원하는 업체가 좀 대장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메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월 1일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사상 처음으로 이제 분기 배당하겠다라고 하고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주주 환원은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 성장주, 테크주에서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GM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대신에 그만큼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약 46% 정도 올랐다는 점 보면 주주 환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실적이 잘 나와야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거겠지만 결국 이제 미국, 일본 기업들이 실적 보조가 나왔고 주주 환원 정책들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그 이제 종목들이 상승하는 양상들이 보여주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내용들이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라는 저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2월에 이제 기업 밸류업 정책을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PBR이라든지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이제 비교하는 공시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한 이제 계획을 공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업 가치 개선의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ETF라든지 지수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주 환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고금리, 또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총선이고 미국은 대선이겠죠. 이런 각국의 선거들로 인해서 불확실성 환경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들이 좀 불투명해진다는 건데요. 미래의 고성장이라는 비전보다는 현재의 주주 환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가치가 더 이제 큰 매력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2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면요. 결국 이제 국내 종목이죠. 자동차주들에게도 이런 품풍이 좀 불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월 달 판매 실적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토요타의 품질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이 12조 원 정도. 그다음에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이 1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그 주주 환원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추가적인 주주 환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제 투자 매력이 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코너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저는 SL과 한국타이어의 테크놀로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타이어의 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타이어의 테크놀로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이 자동차의 형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부분은 바뀌지 않는 부품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엔진은 모터로 대체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름을 넣는 것은 이제 휘발유를 넣는 것은 전기차 충전으로 이제 대체가 되겠지만요. 자동차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이 될 거라는 거죠. 그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미래에도 충분히 이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차원에서 본다면 2023년 작년도에 원자재라든지 물류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물류비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조금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실적을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결국 이제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오늘 배당에 대해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순현금이 1조 3천억 원 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약 20% 정도 이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2020년까지 배당 성향이 15% 정도로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배당 성향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 성향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매력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SL입니다. SL 같은 경우에도 LED 램프에 대한 그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가 LED 램프에 대한 적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공장에서 비용 절감을 또 함으로써 또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안정화되는 좀 추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같은 경우 기아 EV3, EV4에 들어가는 이제 신규 제품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순현금이 한 1,270억 정도 지금 순현금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대비했을 때는 한 8% 정도인데 그동안 뚜렷한 배당 성향, 배당 정책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이후 실적이 많이 급격히 상향했고 2023년 작년에는 순현금으로 전환했다는 점 보았을 때 배당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좀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24년 기준으로 PBR 이제 1배를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대략 위쪽으로 업사이드 한 30% 정도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국타이어의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L 같은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배당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과 비견될 수 있는 또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